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인도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야외 화장실, 그리고 실내에서는 어떻게 화장실을 사용하는지 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서 이번에는, 그리고 질문 중에서 화장실이 없는 경우 인도에서는 남자들이 야외에서 거의 용변을 해결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질문이, 그럼 여자는요? 그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자인 경우에는 야외에서 엉덩이를 훌렁훌렁 까고서 용변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인도 같은 데에선 절대로 안 되죠. 정말 위험해요. 그랬다가는 목숨이 간당간당할지도 몰라요. 여자인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는 데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화장실 그래도 가고,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 풀숲 같은 데를 가거나 참았다가 참았다가 이렇게 저녁 해가 떨어지고 나서 야외에서 몰래 싸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인도에는 화장실이 없는 집이 40% 이상이에요. 집에도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야외에서 싸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자인 경우에는 진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도 영화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목이 토일렛이에요. 그리고 부제로는 러브 스토리. 이게 넷플릭스에도 지금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영화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 도시에 살던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막 결혼식은 화려해. 막 알죠? 인도 전통의 그 영화. 춤추고 노래하고 이 컬러 그 파우더 같은 거막 뿌리고 완전 화려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이제 남자 집에 들어가잖아요. 갔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멘붕에 온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화장실이 없는 집에 결혼을 한 거야. 시집을 온 거야. 여자가 막 후회를 해요. 야, 나 진짜 네가 화장실이 없는 집인 줄 알았으면은 너한테 시집 안 갔다. 나 절대 이 결혼 안 했을 거다. 승낙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화장실을 지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면서 투쟁을 하고 싸우고 막 이런 내용의 얘기거든요. 인도는 결혼을 하면 거의 대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할머니, 뭐 시증조 할머니, 뭐 이모, 그리고 뭐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우리나라 옛날 60년대, 70년대처럼.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생리현상인데 그걸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면 풀숲으로 막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배변 활동을 하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훌렁훌렁 까고서 이렇게 생리현상을 해결을 할수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사는 여자들은 그 생리현상을 꾹꾹 참으면서 이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남녀 평등을 떠나가지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마음껏 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죠? 이 영화가 맨 처음 나온 게 2017년이거든요. 그때 인도에서 완전 히트를 쳤어요. 왜? 공감이 된다 이거지. 이게 무슨 얘기겠어? 실제로 진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물론 모든 인도가 그런 게 아니죠.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뭐 법적으로는 이게 다 없어졌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남아있어요. 얘네는 성씨만 봐도 얘 계급이 어떤 계급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같은 카스트끼리만, 같은 계급끼리만 결혼하지 절대로 다른 자기보다 미친 계급이랑 결혼 못해요. 사회 통념상 안 되지. 혹시 그 드라마 기억나세요? 미스터 선샤인? 거기서 구동메라는 백정 출신의 남자가 그 애기씨 김태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계급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남아있잖아. 완전 레벨오가 다른 거지. 아직도 인도는 그래요. 사회 통념상 카스트 제도가 아주 사회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리고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난 건데 인도는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그 결혼할 때 여자가 보석, 장신구, 금으로 된걸 많이, 금붙이들을 많이 가져가야지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덜한다. 인도에서 결혼할 때 남자는 돈이 안 들어요. 여자가 돈이 더 많이 들지. 제가 그랬잖아요. 인도는 대가족이 같이 산다고. 어떤 식이냐면은 전 가족이 같이 살고 며느리가 집안일을 싹다 해요. 밥도 차려, 빨래도 해, 청소도 해, 장도 봐, 뭐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시집살이도 있어. 또 재밌는 게 생각이 났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혼자를 찾잖아요. 거기에 희망 리스트에 어떤 게 있냐면 카스트가 같을 것, 여자의 피부 색깔이 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이세 가지가 가장 주요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인도 남자들이 해외에 살더라도 여자는 그 전통적인 인도 여자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봉양하고 집안일을 시켜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게 여자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해외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결혼 1순위인 거예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많은 여성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가 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